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조달가족 여러분, 개청 72주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 조달청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않은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 인류가 고군분투했습니다. 우리 조달가족 여러분들도 마스크 긴급조달로 국가 방역에 큰 보탬이 되어 국민과 좀 더 가까이에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달청은 시대의 전환점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발걸음을 함께 해왔습니다. 72년 동안의 조달청 시간을 되돌아보면 고비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일들을 계속 도전하고 성취해왔습니다. 이제 혁신조달로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나려 합니다. 이번에 조달청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은 혁신조달입니다. 그동안 혁신조달의 토양을 다지고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는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건강한 열매도 수확해야 합니다. 혁신조달로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조달, 우리가 다시 한번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조달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올 한 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금년 신축년은 소해해입니다. 소는 세 가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먼저 소는 예로부터 우직함과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또한 항소가 뿔을 이로 지켜둔 황소상은 뉴욕 월가나 여의도 증권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승, 회복, 반등을 의미합니다. 2021년은 조달 70년의 역사를 넘어 두 발걸음을 내걷는 특별한 해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정호 총장님 리더십 하에 새로운 70년 역사의 초석이 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조달 가족 여러분들이 소처럼 우직함,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조달 비전과 역할을 만들어주시고 따뜻한 조달, 혁신 조달, 나라장터 대개편 등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조달 정책의 성과가 황소의 뿔처럼 하늘 높이 상승하고 마지막으로 조달청이 정부 정책의 솔루션, 해법을 제공하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조달 직원과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건승,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개청 72주년을 조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조달청은 물자의 확보 공급이 국가에서 가장 시급한 시기에 출범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은 물자가 풍부해졌지만 구매 무역 장벽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좌우하기 때문에 구매 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정우 총장님은 정책적 감각이 매우 뛰어난 분으로 지금까지 조달청과 조달 업무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이 혁신 성장의 기수로 나아가는데 새 청장님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조달가족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교류를 해야 하는 사회적 동물인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택트 시대가 당도했고 이것이 사회 경제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조달 행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구매 예산을 분석해서 구매 대상품을 추천하고 계약 체결은 블록체인 기술이 대행해주는 시대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조달청 특유의 끈끈한 유대감은 꼭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구성원 간의 진정성 있는 격려나 따뜻한 인사말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개청 72주년을 맞아 조달청이 혁신 정책을 주도하는 정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조달가족 여러분, 제72회 조달청 개청 기념일을 맞아 신축년 새해에도 많은 복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조 회장으로 선임되어 영광스럽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청장님, 그리고 현직에서 수고하시는 후배 여러분, 조달 행정이 놀라운 발전상을 보이고 있어 조달가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하게 감사드립니다. 조달청은 우리 1200여 명 조우회원들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조달청의 위상이 날로 제고되고 있어 조우회원들은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우회는 종래의 창고 보관관리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는 순수한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정진하는 상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회는 조달청 현직 여러분들의 미래 여생을 함께할 보금자리이므로 조우회의 발전에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달청 개청 기념일을 맞아 영상 메시지로 남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파이팅!